우리 학과에는 각 전공별 이론과 실기 구분하지 않고 뛰어난 역량의 교수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전공 분야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쌓고 실전에 필요한 기술과 기본적인 소양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눈높이식 강의 진행이 가능하기에 이를 통해 쉽고 재밌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들은 학생들의 스터디 활동을 적극적으로 독려하시고 피드백을 해주시는 것으로 함께 활동에도 참여하시며 상담을 통해 학생들의 취업 준비나 역량 개발을 위해서도 힘써주십니다. 이러한 교수님들의 열정은 수업에 대한 질을 향상시켜 수업이 유익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는데 이는 곧 학생들의 역량 강화를 유도하게 됩니다. 강의는 학생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계획되고 다양한 현장 경험들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기존 학습법에 얽매이지 않고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교수님과 논리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는 토론 형태의 진행과 정형화된 테크닉 시스템이 아닌 본인만의 이상적인 테크닉 완성을 위한 조언을 구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과의 소통이 확대되고 소통의 확대는 학생에 대한 교수님의 관심으로 이어져 학생들로 하여금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고 자기주도성, 자율성 등을 높여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학과의 장점은 첫째, 뷰티 산업의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체계적인 이론 및 실무 능력 강화와 외국어 능력 함양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헤어 미용, 피부 미용, 메이크업, 네일 아트 등 미용 산업 전반에 걸친 각 분야의 강화 학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둘째, 우수 산업체와의 긴밀한 산학 협력으로 전문가 양성 및 실질적 취업으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선배님들의 해외 진출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캐나다 뷰티 살롱에서의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 경험으로 인한 글로벌 미용인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셋째, 저희 과는 단독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층에는 살롱 운영을 통해 현장 전문가가 되기 위한 훈련을 할 수 있는 곳이고 3층은 전공 분야별 실습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4층은 동아리실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이 이루어지고 방과 후에는 남아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 독서실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넷째, 교직 교과목을 이수하면 중등교사 2급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비용 선생님 등 보다 넓은 시야를 갖고 미래의 꿈을 펼칠 수 있는 학과입니다. 유원대학교 뷰티케어과는 품성과 봉사 정신을 지닌 미래의 서비스 업계 구성원으로 일을 해야 하는 학생들이 모인 자리로서 학생들은 서로 배려하고 모두가 함께하려는 분위기이며 이에 따라 모두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공 수업에 대한 높은 열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어 많은 학생들이 국내 대회, 국제 디자인 공모전 등 여러 가지 대회에 참가하여 높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수업과 학과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주도적인 학생으로 거듭날 수 있는 성장의 발판이 잘 마련되어 있는 환경이다 보니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자체적으로 멘토 멘티 제도를 운영하여 후배들에게는 빠른 학교 생활 적응과 학교 생활에서의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후배 간의 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다 보니 학생들이 스스로 만든 각 분야별 동아리와 스터디 동아리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각 동아리는 과제 등에 대한 선후배 상호 간의 조언, 실력 강화를 위한 연습과 기술 전수, 대회 준비 등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를 졸업하고 현장에 나가서 일하는 선배를 초청하여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고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을 질문하고 답을 얻을 수 있는 멘토링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뷰티 산업에서의 기술은 다른 분야의 기술과는 다르게 다양성과 특수성이 인정됩니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각자 다 다르기 때문이죠. 미래 뷰티 산업에서 종사하기를 희망하고 최고의 미용인을 꿈꾸신다면 현장 중심의 교육이 가능한 최고의 시설, 최고의 교수님, 최고의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 유원대학교 뷰티케어학과에서 꼭 만나뵙기를 기원합니다.